나쁘지 않아요. 설명이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2월 28일 오전 9시 현재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환자는 427명이 추가돼서 현재까지 총 2022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 26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1983명이 격리 중입니다. 또한 전체 대상자 44,167명에 대해서 44,167명은 검사 음성이고 24,7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427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2022명의 지역별 현황을 표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대구 쪽이 1,3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이 394명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63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는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32명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각종 집단 생활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례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격리 조치 중이던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11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16명이 확인되었고 천안시의 운동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에 있는 지방의료원인 공주의료원에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확진이 되어서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그리고 다른 직원 등은 현재 격리 조치 중이고 방문한 장소나 접촉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긴급 연구과제도 공모를 합니다. 이번에 연구과제 공모는 기존 바이러스 분양 외에도 좀 더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신속한 진단시약의 개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효능 분석, 또한 의학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접촉자 대상 혈청 역학적 연구, 마지막으로는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10억 원 규모의 기초임상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일단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발생은 지난 2월 16일경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발현되고 이들이 검사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 시민들께서는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